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닌가요?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인 수빈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진짜 그때 처음 유튜브 촬영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얼굴도 막 예쁘게 안 나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액세서리 같은 것도 차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진짜 대박인 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그 모델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니 측에서 모델분을 섭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모델분과 함께 여자 반팔 디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같이 만나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지 모델로 활동 중인 모델 백송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예뻐. 오늘 저희가 해볼 게 뭐죠? 저희가 이제 그 코디를 한번 현지 이제 스타일리스트와 모델의 콜라보한 그런 코디라고 할까요?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뭐냐면은 오늘의 반팔 티셔츠 3종. 오늘의 반팔 티셔츠를 여러분들께 직접 송미님이 입어보시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스타일링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다. 제가 팁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둘이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냥 티셔츠 좋아하시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죠. 편안하게 다닐 거예요. 한번 입어보시죠. 짜잔! 짜잔! 첫 번째 룩을 한번 갈아입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네, 이거 약간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이에요. 포토! 바지 가려주는 맞아요, 원피스 맞아요. 같은 그런 기장감?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스몰이에요. 아, 스몰이에요? 네. 근데 원래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그냥 오버핏을 원래 원하시면은 스몰 사이즈에 그냥 오버핏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 티셔츠를 입는 게 핏이 더 예쁘게 나와요. 오, 프리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그쵸. 사이즈별로 있어요? 네. 와우. 여기 로고 부분이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모티브해서 디자인된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 손 동작을 보시면은 파카라는 손 동작인데 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 그렇죠? 저는 이 티셔츠가 너무 제일 귀여운 마음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팔 티셔츠 하나에 밑에는 흰색 반바지에 스니커즈랑 검정색 양말을 매치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심심하다 하면은 포인트로 누가 좋은데요? 응! 머리 뒤로 넘기고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요즘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찍잖아요. 뒤돌아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고 싶다 하면은 팔목을 약간 팔을 이렇게 접어서 롤업을 하는데 너무 막 딱딱딱딱 각 있게 이렇게 접지 마시고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롤업 해주시고 여기 끝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롤링업을 하다가 이쪽에서 이쪽 끝에 부분을 더 롤업을 해주시면은 더 예쁘게 핏이 나와요. 그리고 색을 포인트로 주고 그 아까 바지 이렇게 딱 꽂아주는 느낌으로 찔러주는 느낌. 이런 느낌. 네, 여기에 이렇게 찔러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다리 더 길어 보이고 그냥 티셔츠만 이렇게 입었을 때는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코스 한 100개도 할 수 있겠는데? 너무 기분해.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약간 여기 묶어가지고
그 캠핑. 약간 제가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래서 티셔츠 한 장만 입기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안에 좀 컬러 플레이를 줘서 이렇게 핑크 색깔 컬러의 티셔츠를 안에다 매치하고 위에다가 흰색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한 거거든요. 여름에 그냥 흰색 티셔츠나 그런 거 그냥 입기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런 건 진짜 생각도 못해봐요. 이렇게 레이어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옷 입으면 되게 포징할 맛이 나요. 되게 옷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 네. 이런 포즈 막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거 핑크 색깔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해서 핑크색 선글라스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핑크색에 핑크색. 이렇게 아이템에 같은 컬러를 녹이는 게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다. 이런 방법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또 귀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여기 뒤에 백포인트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 봐도 심심하지 않고 뒤에서 봐도 예쁠 수 있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소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마지막 착장입니다. 이번엔 약간 크롭탑을 매치해가지고 스타일링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네. 아니 진짜로 약간 제 취향적인 게 꾸러기 약간 중에서도 좀 이렇게 키키키키키키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 취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랙 크롭티에 청바지를 매치했고 여기에다가 그냥 슬리퍼를 신었는데 요즘 슬리퍼 되게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약간 있는 그런 슬리퍼로 이제 저는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모자. 전 진짜 이 색이 진짜 예쁘죠? 네. 그리고 얼굴톤 착하게 밝혀주는 효과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그래픽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색깔의 뭐 양말, 이 노란색의 양말, 초록색의 양말 뭐 아니면 슬리퍼를 이 컬러로 간다든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가방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가방도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색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블랙에는 이 청록색 컬러의 가방을 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크롭티에도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화이트 컬러에는 이런 좀 색깔 있는 걸로 함께 매치해가지고 스타일링 하시면은 좀 더 화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오니라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가서 진짜 되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되게 유익했던 그런 하루. 너무 예쁘신 저희 송미님 다음 분에도 계속 같이 출연할 거니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